본 영상은 바른진단, 바른정비 세천연카, 비대면 딜리버리 정비 서비스, 주식회사 픽스닉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천연카의 김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찍고 오다가 후방카메라도 안 나오고 그날 엄청 졸려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제 BMW 차량의 뒤에 범퍼를 깨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한가해서 차량을 가져와서 범퍼 도색을 해갖고 와가지고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준비해 놓은 범퍼를 아까 이제 포토에 차량에 실어가지고 왔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K1 모터스라고 저희 거래처에서 제 차라고 해서 하니까 이제 지금 현재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차량의 범퍼 도색은 좀 무료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범퍼는 이거 재생 범퍼고요. 중고 범퍼죠. 중고 범퍼고 색깔이 달라가지고 흰색으로 지금 색깔을 칠해갖고 왔습니다. 도색은 잘 됐고 열 처리도 되게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이제 좀 색깔이 다르겠죠. 아마도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이 지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범퍼가 찢어진 게 아니면 기스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택기 돌려가지고 직접 살리면 되는데 범퍼가 직접 깨져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하는 모습을 또 영상 촬영을 할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고정하고 있는 핀이 한 몇 개 안 돼가지고 국산차보다도 쉽다고들 하니까 네, 작업을 진행할 거고 작업은 우리 왕주님이 하려고 합니다. 제 거 안드로이드 설치했던 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BMW는 안드로이드 설치 그때 말씀드렸지만 별로 어렵진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얼마 전에 샀던 것도 지금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도 설치 무선으로 하고 뒷좌석 TV도 나오게 했죠. 후진을 넣어볼게요. 후진을 넣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노 시그널이라고 계속 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면이 망가졌죠. 그래서 나오다 안 나오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아예 안 나와가지고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배송이 생각보다 빨라서 금방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후방 카메라인데 후방 카메라가 처음에 이제 접지가 안 돼가지고 그런 줄 알고 이쪽에 보면 후방 카메라 이쪽에서 이렇게 선을 다시 꽂아도 봤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후방 카메라 순정이 아니고 사제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범퍼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범퍼가 껍데기만 딱 와가지고 교환을 하는데 조금 뭐 반사경도 다 옮겨 달았고요. 보시면은 반사경 다 옮겨 달고 지금 끝냈습니다. 자, 이제 범퍼 그 아까 찢어졌던 부분을 복구가 돼서 이제 다 했습니다. 반사경도 옮겨 달아야 되고 이게 그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도 다 그냥 옮겨서 달면 되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쉽네요. 생각보다 정말. 사실 범퍼를 다른 일도 별로 없고 갈아본 적도 없어서 사실은 솔직히 뭐 저희는 이제 외장보다는 이제 엔진 내부 관련된 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또 한 동임도 보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막내가 해서 하다가 우리가 같이 하긴 했지만 뭐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업은 끝났고요. 진짜 오랜만에 막 그 수트도 입지 않고 그냥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 어떤 콘텐츠 쓸까 하다가 제 차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뭐 그 작은 뭐 정비하는 것도 모두 다 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